시작해볼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컨설팅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깊게는 제가 일단 너무 많이 알지는 못해서 깊게는 못하고, 일단은 짧고 얇은 지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컨설팅에 관해서 목차부터 보고 갈게요. 예, 목차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컨설팅의 정의, 종류. 너무 조용했나요? 갑자기 화면이 지금 갑자기 적응이 안 돼갖고, 예. 상가연합회님 초콜릿 12개 감사합니다. 예. 화면이 갑자기 돌아갖고 지금 적응이 순간 당황할 뻔했네요. 이렇게 목차는 지금 다섯 가지로 컨설팅의 정의. 별분 담당님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다섯 가지로 정의, 종류, 회사, 또 컨설턴트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도 컨설팅이랑 컨설트는 사람이 하는 거고 컨설팅이란 개념을 또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정해봤어요. 예, 처음에 일단은 컨설팅의 정의부터 일단은 짚고 넘어갈게요. 컨설팅이란 예, 어떤 분야에 다 네이버에서 퍼온 건데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예. 컨설팅은 뭐 상담이라고도 하는데 뭐 경영 컨설팅이나 좀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되게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컨설팅의 종류도 그만큼 준비, 예, 오늘은 좀 준비를 했는데 아까 노래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잘은 안 되지만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설팅 상가연합회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너무 기대는 마시고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건 해볼 테니까 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컨설팅은 상담이죠. 뭐 기업이나 경영 컨설팅부터 종류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떤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를 말하죠. 보통 쉽게 풀이하자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종류도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네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경영 컨설팅 되게 많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컨설팅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경영 컨설팅이죠. 경영 컨설팅 회사를 이렇게 잘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말하고요. 또 마케팅 컨설팅. 마케팅을 이렇게 할수 있게끔 방향을 정해주고 창업 컨설팅 스타트업.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컨설팅을 잘할 수 있게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 창업 컨설팅도 있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중소기업 컨설팅이죠. R&D 지도사 기업을 올바르게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가 원래 그 컨설팅 쪽에 관심이 많아서 경영 지도사를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예, 상가연합회님 6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는 R&D 지도자가 좀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지금 상태가 인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하려고 해도 되게 기업이랑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기업이랑 이렇게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R&D 지도자 쪽이 좀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거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쉽게, 경영 컨설팅 쪽이기도, 그런 쪽도 있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다 포함해서,
R&D 지도단은 일단 정책자금,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일단 도와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정의고, 거기서도 경영지도 컨설팅도 되고, 뭐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도 도와주고, 되게 엄청 폭넓은 의미예요. 되게 경영 컨설팅도 포함할 수 있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R&D 지도사가 되게 엄청 큰 개념이죠. 하지만 근데 여기든 또 사람들이 되게 브로커 시장이란 게참 활성화돼 있어서 네 브로커 시장이란 게참 활성화돼 있어서 이게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돈만 챙겨가려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러지 않고 아 제가 한 가지 빼먹고 공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봐서 나머지 부분은 잘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마치 미처 공부를 못해서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제가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해서 하여튼 다음에 재시험 봐서 통과하도록 해야죠. 뭐.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R&D 지도사 자격증을 다음번에는 따고 그래서 좀더 기업 쪽에 도움이 되도록 예, 하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재무 회계, 인사, 미래 비전, 유통 등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저요? 필기에서 안타깝게 떨어지긴 졌어요. 그 미처 공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패스할게요.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 기업이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이 문제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경영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이 경영 컨설팅 시장은 되게 약간 가포하지만은 되게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색다른 방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장은 경영 컨설팅 원래 하고 싶었는데 저는 R&D 지도사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경영 컨설팅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경영 컨설팅 본다는 R&D 지도사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는 기업이랑 이렇게 매칭 될 수가 없는데 기업이랑 매칭 될 수가 없는데 그 아는 지수사는 좀더 크게 폭넓어서 예, 그 다음에 대표적인 회사 두 개가 있는데 경영 컨설팅 회사는 골드만삭스나 베인 컴퍼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둘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골드만삭스는 뉴욕에 있고 골드만삭스는 독일에 있는 사람이 지은 거고 베인앤컴퍼니는 미국에 본사가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거는 그 투자나 금융은행 쪽도 포함하고 있는데 예, 상가연합회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쪽 투자나 금융 쪽도 포함하고 있어요. 되게 더 넓은 개념이고 베인앤컴퍼니 자체는 원래부터가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둘다 미국에 있고 되게 굉장히 큰 회사죠. 규모도 규모지만 되게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 컨설턴트. 컨설팅이랑 다른 개념은 아닌데,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좀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컨설팅은 그냥 개념이고, 컨설턴트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갈게요. 컨설턴트란, 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컨설팅하기 위하여, 일단 정의인데 다는 읽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맨 뒷부분만 읽을게요.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컨설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영지도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사람이 하는 거죠. 일단은 마케팅이나 뭐 국제 분야, 무역 분야 등 활동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고 서비스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출 상품의 새로운 고안이나 신개발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 종류도 되게 많은데, 웨딩 컨설턴트나 경영 컨설턴트, 교육 컨설턴트, 컨설팅이랑 다를 바 없는 개념인데, 두 가지를 이렇게 약간 다르게 보시면은 더 이렇게 잘될 거예요. 잘 집중이 좀더 이해하기 편하고 잘 되고. 마케팅 컨설턴트나 뭐 웨딩 컨설턴트 되게 많은데, 뭐 요즘에는 IT 컨설턴트라고 해서 되게 그쪽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웨딩 컨설턴트도 돈 많이 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의 수요는 많지 않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R&D 지도사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웨딩 컨설턴트도 지금 결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도 많이 죽었고, 뭐 교육 컨설턴트나 다 힘든 것 같아요. 컨설팅이나 컨설턴트 그 분야 IT 컨설턴트가 그나마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너무 사람이 몰리니까 더 힘든 것 같고. 어쨌든 좀 컨설턴트나 컨설팅 시장도 되게 가포하고 되게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힘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되고, 그나마 R&D 지도사가 그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저희 동기 분 중에서도 웨딩 컨설팅 턴트 분이 있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힘드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R&D 지도자를 준비를 하시고 같이 엄청 엘리트 셨죠. 엄청 공부면 공부 되게 엄청 스마트하시고 엘리트 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통과하시고, 저랑 동기셨는데, 저랑 제가 많이 그분을 따라가려면 엄청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갭의 차이를 느꼈어요. 원래 그분은 약간 클래스가 달랐죠. R&D 지도사는 기업, 이 부분은 기업과의 일단은 이게 소통이 돼야죠. 일단은 소통이 된 다음에 그분이랑 잘 해서 그분이 어떤 정책 자금이 필요한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걸 그 무슨 상품이라 치자면 그 상품을 소개해 주면 돼요. 뭐 그렇게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네요. 그더 깊숙한 내용은 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기업이 필요한 정책 자금을 소개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되게 엄청 구체적이고 되게 많겠지만은, 제가 저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뭉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기업이 필요한 정책 자금을 잘 조달해주면 된것 같아요.
거기서 도와주면은 저희한테도 수익이 있으니까. 저는 아직은 뭐 군대로 치자면 아직은 이제 뭐 훈련소를 막 벗어난 이등병 정도라서 저는 아직은 수입 자체는 없어요. 근데 아직은 좀더 공부해야 되고 아직 재시험도 봐야 되고 할게 많은데 재시험부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 아직은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아직은 좀 힘들어요. 물론 하고 싶은 그림은 있지만 아직 그거 실행하기에는 제 아직 그 정도의 뭐랄까 그 정도는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부분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추천 과제, 그것도 창조 경제타운에서 이제 컨설팅이나 컨설턴트의 개념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냥 짧게만 보고 간 거라서 이달의 추천 과제도 한번 보고 갈게요.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이트인데 거기서 또 다른 제가 그걸 발견해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창조경제타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곳이랑 연결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지원 기관 사업이라고 되게 많은 스폰이 있는데 여러 중소기업 청년센터도 있고 기업청도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주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엄청 많이 스폰도 많고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공유 연결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찾아봤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은 8월 신년 보증기금 보증 지원 접수라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보증기금 신청 접수 안내 드립니다. 예비 창업자 보증도 있고 마케팅 비용 그 밖에 보증 비율 100%고 보증료가 0.7%예요. 또 39세 이하 청년 창업 대표자의 경우는 0.3%고 아이디어 실현 보증 지원 제도 이렇게 보시면 A나 B가 있는데 A 또는 조건 B를 충족하는 아이디어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은 보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대 1억 원 한도 보증, 운전 자금 보증비 100%고 퍼스트 뱅킹 기업 보증이라고 우수 아이디어 기술력 보증 기업 보증도 있어요. 제조업이나 뭐다 창조형 서비스 기업 많이 좀 폭넓게 보증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2002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이거는 일단은 아이디어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창조 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아마 상가연합회님은 무조건 아이디어 있으면 되실 것 같은데 창업하시는 분들 한해서 창업하는 사람 스타트업이나 뭐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을 쳐준다는 건데 보시면은 퍼스트 펭귄 기업 보증 제조업이나 신성장 뭐
당연히 자영업도 되지 않을까요? 지적 재산 IP 보증도 있고 R&D 나오네요. 연구개발 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하려 존재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제도, 개발 자금 보증도 있고 그쪽에서 그냥 정한 것 같은데요. 펭귄이라고. 그래서 뭐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그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제도, 개발 자금 보증도 있고 연구개발비, 개발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 5억 원, 이전 자금 보증, 지식재산 기술 완성을 추가 연구개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연도 5억 원, 사업화 자금 보증도 있고 프로젝트 자금 보증. 좀 되게 폭넓게 보증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본다면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타 보증도 있고요. 흠정저수는 8월 15일 어제까지였는데, 아 제가 이거 기간을 잘못 확인했네요. 원래 오늘까지인 줄 알았는데 딱 어제까지였네요. 죄송합니다. 접수 기한이 딱 어제로 돼 있는데 딱 오늘까지로 제가 봤거든요 아까. 그래서 오늘 보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 했는데, 다음에 또 이런 게 똑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거는 확인을 잘 못했네요. 16일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이런 게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게또 많아요. 되게 또 이런 게또 나올 거니까 나오시면 이렇게 보면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까지로 봤는데 아 이거 잘못 봤네요. 되게 이게 제가 뭐 홍보하는 것 아니지만 되게 여기 엄청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 한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지품은 예 전통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엄청 많아요. 창업자들을 위한 그런 기술력. 일단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떡볶이로 치자면은 예, 상가연합회는 8개 감사합니다. 떡볶이 뭐 신기술 그런 것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요? 되게 아이디어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번외로 다른 것도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일단 플랜에 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좀 주관적이지만 생각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이란 계획이란 거죠. 계획이란 건데, 이 플랜이 미래 지향 현실적이면서 계획을 짤 때는 좀 주관성이 없잖아. 이건 많이 껴 있습니다. 예. 플랜 계획을 짤 때는 되게 현실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단기로 할 때는 1년, 2년, 뭐 중기는 5년, 장기는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약간 미래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에 따라 일단은 행동하는 거죠. 그 플랜이 아니고, 아 제가 좀 진지한 얘긴데, 되게 플랜은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 와서 느낀 건데, 현실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짜셔갖고 되게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플랜을 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플랜 Z라고 해갖고 플랜 A, B, A부터 Z까지 하는 게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제 플랜이요. 저의 계획은 일단은 R&D 지도사를 딴 다음에 되게 어떤 제가 뭔가 정책 자금을 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이거 그걸 딴 이유도 약간 그런 쪽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랑 이렇게 되게 하고 싶은 기업이 있었는데,
기업을 일단은 중소기업인데 성장시키고도 싶고, 더그 기업도 향수랑 연관이, 향수 저희 향수 회사인데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랑 연관돼 있는데 그 회사를 한번 중소기업인데 또 정책장을 받으면 저희한테도 유리할 수도 있고. 예, 별풍선 9개 생각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요? 노래를, 예, 어떤 노래를 약간 뜬금 너무 뜬금. 한다고는 했는데,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여기서 마무리만 짓고 갈게요. 그러면 제 플랜은 일단은 그렇게 한, 아까 그 말했듯이 뭐 하고 싶은 기업도 있고 정책을 조달하고 싶은 아 비야. 비와서 장사 망했는데 비가 좀 왼수 아닌가요? 비와 관련된 노래면은, 그러면은 짧게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저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길게는 못하고, 못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버스커 버스커 노랜데 아실까 모르겠지만, 내가 불러보겠습니다. 예, 일단 불러볼게요. 빗속으로 사랑은 점점 더 빗속으로 별빛 속으로 사랑은 점점 더 빗속으로.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이거 힘드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노래는 제가 진짜 부담스럽네요. 사랑 앞에는 10개 감사합니다. 노래는 제가 되게 부담스럽네. 근데 비 때문에 망하신 건데 왜 갑자기 굳이 빗 노래를 선택하신 건가요? 근데 아, 너무 짧다고요? 그러면 다른 노래? 또 짧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 약간 조금 방송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진지한 방송인데 일단 어쨌든 상관없는 팬님이 원하시니까 일단 불러는 드릴게요. 예. 일단 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아, 네. 되게 올해는 못, 그러니까 올해 오래 못할것 같아요. 노래 자체는. 그러면 다시 11개 감사합니다. 11개 썼으니까 조금만 더 불러볼게요. 힘들지만.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예. 네. 아,
얘는 좀더 네, 좀더 연습하겠습니다. 자꾸 삑사리가 나니까. 한곡 맞냐? 뭐 추천곡 있으신가요? 우선 12개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그 노래 제가 그 노래를 모릅니다. 노래는 그냥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요? 저도 제가 노래를 부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왔는데 상가 연어팬님이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서쪽 하늘 잠깐 불러보세요. 한 소절만. 비가 예. 잠깐 그것만 불러보고 불러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 아, 잘 딱. 예, 13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를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14개 아니 얼른 15개 감사합니다. 점점 올라가는 건가요, 이거? 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보니까 이게 들뜨게 되네요. 근데 이제는 진짜 노래는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제 지금까지 듣는 것 중에 뭐 질문하실 거나 다른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받을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방송 리뷰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오늘 일단 주제는 컨설팅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목차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의의 종류 회사 컨설턴트 정의 종류. 그래서 컨설팅이란 상담을 말하는 거고요.
예, 상담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종류에는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창업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등 R&D 지도사 되게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경영 컨설팅이란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회사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 있습니다. 되게 둘다큰 회사고요. 골드만삭스는 은행 쪽 여기까지 포함하고 있고, 베닝 컴퍼니는 원래부터 컨설팅을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였고요. 컨설턴트란 예 이러이러한 정의로 돼 있는데, 일단 수출 상품의 새로운 고안이나 수출 마케팅의 신개발 등 국제 무역 분야에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개념이고, 컨설턴트 종류에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웨딩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 교육 컨설턴트 등 IT 컨설턴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달의 추천까지 보시면, 아까 창조 경제타운에서 많이 그런 창업하시는 분들 한해서 되게 엄청 많은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노래에 대한 지금 생각이 너무 크네요. 되게 노래는 마지막으로, 예, 플랜이란 되게 현실성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짜면서 단기, 중기, 장기를 같이 이렇게 함께 짜시면은 되게 유용한 플랜이 될 겁니다. 노래를 리뷰한다고요? 제 노래를 감상한 다음에 리뷰는 할수 있는데, 제 노래는 리뷰하기가 좀 많이 좀 그렇네요. 다음에 유튜브 가서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편집했으면 좋겠네요. 상당히 좀 뭔가 다음번에 노래하기가 좀, 근데 이거 저만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저만 노래 시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 받고 방송을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였나? 이걸 끄면 되지.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한 아 노래요. 제가 노래를 상현의 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자본주의의 힘인가 이거? 제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그 랩을 한번 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코의 아티스트 중에 그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럽 나온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보슨 너가 지고 있어.
제 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선. Yeah, life does sure aren't it wrong. 넌안 나나째나.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차라리 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노래는 제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직은. 노래 방송 아닌데 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죠? 저그 소리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컨텐츠가 이제 바뀌나요? 저는 더 진지한 약간 방송으로 어느 정도 진지하면서 그래도 뭐 해달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일단은 예. 이제 슬슬 방송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진지함을 제가 벗어나면은 약간 너무 산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지해야 될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따로 뭐 이제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드려야 되는지. 상관없는 내일은 그러면 그래도 장사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비는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장사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영화요? 무슨 영화 쪽은 잘 모르고 은혜 상담도 잘 영화 요즘에 안 봤는데 영화 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 되게 많은 요즘에 재밌는 영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슬슬 방송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헤어진 썰이요?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다 가슴 아파서 예. 그래서 되게 모쏠이여갖고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네, 슬슬 이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메스님 이제 방송 슬슬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6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엔, 그러면 이제 좀더 재밌는 내용으로, 재밌고,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되게, 감당이 안, 약간 슬슬 이제, 힘드네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좀 재밌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방송 이제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4